전후방송. 전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후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며칠 좀 저는 불안정했습니다. 예, 운동하고 저녁 식사를 좀 과식을 해가 배탈 나가지고 한 2, 3일 좀 쉬었네요. 예,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얘기. 예, 우리 지자체별 미망인들의 그 복지수당 지급에 대한 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 저기 청도에 우리 동기생 한 분이 계시는데 월남전에 가서 화랑무공훈장도 받고 전공이 회계관 친구인데 그 뭐 무공수훈회 회장도 하고 월참회 지회장도 하고 그쪽에서 그 맹활약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6.25 참전 유공자 회보에 우리 그 미망인들에 대한 복지수당 지방자치제별 그리고 지방자치제별 참전 명예수당 지급 현황이 아주 상세히 잘 나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전후 뉴스에도 상세히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전후 뉴스는 좀 크고 근데 이걸 우편으로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거를 전후 여러분들이 또 우리 미망인들 잘 비교할 수 있겠고 오늘은 그 명예 지자체 그 참전 명예수당에 지급한 거는 다음에 하고요. 오늘 지방자치단체별 참전 유공자 민망인 복지수당 지급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지금 월참에서 방송을 하고 있고 월참에 우리 이화종 회장님께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거를 봐서 뭔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면서도 좀 불안해요. 뭐가 불안하냐? 우리하고 용어도 좀 틀리고 전투근무수당 특별법 뭐 제정, 특별법 제정하기 어려운 그 제정하시겠다는 거 하고 또 우리 월참의 그 참전 명예수당을 그 뭐 한 50만 원까지 올려야 되는데 한 10만 원만 라도 올려달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마음에 좀 부족한데 하여튼 뭐 그런 것을 좀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전화도 잘 안 되고 그런 저 뭐야 유튜브라도 오픈했으니까 유튜브에서도 서로 이렇게 좀 월남전 참전자의 유튜브 이거 개설했으면 이것에 그 댓글을 창을 열어가지고 서로 그 의견을 교환해야 되는데 댓글창도 닫아버리고 이것이 상당히 그 저희들로서는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월남전 참전자의 이하종 회장님 우리 전우들을 위해서 댓글도 허용하시고 서로 대화도 하시고 커뮤니케이션도 해서 서로 의견을 일치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지방자치단체별 참전 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지급 현황 2021년 1월 1일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월참의 참전 명예수당 인상과 병가급 허용 그리고 유족 승계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추가적으로는 지자체 그 명예수당 지자체 참전 명예수당이 너무 부실하죠. 뭐 3만 원, 2만 원, 5만 원 뭐 못 받는데 많이 줘야 10만 원. 저기 부산에 뭐 저기 기장군 같은 데는 20만 원에다가 뭐 시에서 10만 원 주고 이래서 부산은 시에서 전부 10만 원 주네요. 서울도 시에서 10만 원 주고 대구도 시에서 10만 원, 인천도 시에서 8만 원 주고 이렇게 해서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자별 참전 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은 이게 지금 너무 작아요.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미망인인데 혼자 남아 사시는데 뭐 최고 많이 주는 데가 14만 원 그러니까 그러고서 뭐 10만 원, 5만 원, 7만 원, 5만 원, 3만 원 뭐 1년에 뭐 3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2만 5천 원 주는 데도 있고 얘가 각각 있는데 이거를 우리 제주도 지방자치단체 또 전체도 그 6만 원밖에 안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꼭 그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에 의해서 중앙에서 주는 참전 명예수당도 있지만은 이 지자체에서 이제 그 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 주는 것을 이거를 우리들이 좀 지방자치자의 지회장님이나 지부장님들 챙기셔야 돼요. 챙기셔가지고 이것을 지금 뭐 최고가 14만 원인데요. 강원도 철원군 전방 지역이라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아주 미미한데 이걸 지회장님들이나 지회장님들이 그 보훈단체장들 우리 보훈단체장님들하고 같이 서로 손을 맞잡고 가서 그 지자체에 가서 이게 건의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또 로비도 좀 하고 시의원이나 그 시장이나 군수 이런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전부 거의 시예요. 시 시장들을 만나고 시의회에 가서 좀 이야기도 하고 그 뭐 군도 있고 이런데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면은 내가 볼 때는 한 30만 원까지는 받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미망인들이 한 30만 원만 돼도 우리 지금 현재 뭐 요즘 뭐 기초세 뭡니까 그 기본적으로 주는 것도 노인네들 주는 것도 30만 원씩 주잖아요. 근데 국가유공자 미망인들에게 30만 원도 안 준다는 거 이건 너무 정말 그 상식 이하거든요. 뭐 아산시 같은 3만 원 말이죠. 전주시도 3만 원, 장흥군도 3만 원, 영덕, 울진, 의성, 청도군도 3만 원. 3만 원짜리들이 많아요, 이게. 이 보면은 뭐 거제, 김해, 사천, 통영, 거창, 합천군도 3만 원이에요. 이 3만 원짜리들 남양주시, 안성시, 용인시, 평택시도 3만 원이고 이게 말이 됩니까? 최소한도 10만 원. 그래서 내년에는 한 20만 원, 그 다음에는 한 30만 원 해가지고 한 50만 원까지라도 올라가야 이게 유공자들의 그 참전 미망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자체에서 지급이 한 50만 원까지만 돼도 그 다음에 지자체별 참전 명예수당도 우리가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참전 유공자법에 의한 그것도 34만 원 받는 거 이것도 한 150만 원까지는 올려서 합쳐서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총괄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우리가 최소한의 우리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지금 보면은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방송을 지금 음성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음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이 필름은 전에 필름이고 저는 지금 음성만 녹화하고 있으니까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우리가 월참에서 이제 해야 될 거는 참전 명예수당 인상. 이것이 전투근무수당 특별법보다 사실 이게 훨씬 쉽고 또 그게 법적인 근거가 있고 또 이것이 명분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병가급 이거는 월참하고는 크게 관계 없죠. 그렇지만 월참에서도 이거를 병가급 허용을 관심을 가져주셔야 우리 전우들 간에 나하고 우리하고 관계 없다 이런 또 그것도 좀 너무 이기적이지 않냐, 이타적이지 않냐, 이렇게 해서 좀 그런 것도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 유족승계는 필히 우리 참전 명예수당은 유족승계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각 지자체 명예수당, 그리고 지자체 미망인 복지수당, 여기까지도 골고루 신경을 쓰셔서 좀 챙기시면은 우리 전우들한테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그 김성 회장이 지금 전투수당 못 받은 거, 그 월남수 못 받은 급여, 그리고 재판하고 고엽제 피해 보상 재판하고 뭐 퇴직금도 뭐 달라 뭐
국제 수준도 이런 거는 사실은 좀 근거가 없긴 없는데, 뭐 말이 좋아 국제 수준이지, 아주 확실하게 어디서 얼마 받는다, 얼마 준다 하는 그런 근거는 아직까지 못 찾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근거를 좀 찾아주고, 전투수단, 뭐 저기, 증거가 좀 불충분하면 증거도 좀 우리가, 저기, 대구의 최상용 전원님 같은 경우에, 하고 말로만 하지 말고, 이제 근거를 찾아가지고, 그, 김성웅 씨 재판에 이길 수 있게끔 뒷받침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재판에 이길 수 있는 뒷받침은 해주지 않고, 욕만 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 전우들끼리 서로, 상부상조 해가지고 도움이 줄수 있으면은 도움을 주는 게 좋죠. 여기서 재판에 이길 수 있으면 이길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죠. 내가 볼 때는 이기기는 힘들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뭐, 노력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노력하는 뒷받침 할수 있는 데까지 해줘야 되는 게, 우리 전우로서의 그 서로,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유튜브도, 무슨 서로 경쟁 상황이 아닙니다. 유튜브는 각자 개인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오늘 월남전 참전자의 그 유튜브 699명 들어왔는데, 내가 700번째 등록을 하고 방송을 하고 났더니 갑자기 뭐한 560개가 이틀 사이에 올라가가지고 7~8개월 동안에 뭐700 구독자가 하루 이틀 사이에 막한560 구독자 늘어나가지고, 사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 월남전 참전자의 유튜브 구독 지금 1260인가밖에 안 되는데, 이제 이것도 뭐한 5만 건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도와주면은, 월 참여도 도움 되고, 또 우리 전우들 간에 서로 거기 들어가서 건의도 하고 좋은 안도 제안하고 이렇게 해서 발전시키기 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박종길 TV, 김성웅 TV, 그것도 그 국가유공자 길잡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보니까 그것도 한 5~6천 구독자 되는데, 되게 김성웅 TV도 한 5~6천, 그리고 박종길 TV도 한 5~6천 잘 되고 있는데요. 거기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가지고, 막 우리 전우 사회가 발전하고, 우리 전우들 간에 서로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상호 협의가 잘 돼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